자,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카메라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한 두 달 됐나요? 이제 바꾸자 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사이에 보면은 동영상 찍는 게 이제 우리 김재현 선생이 본인한테 익숙하던 캠코더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주고 새 캠코더를 사서 찍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촬영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음이 제대로 잘 안 잡히고 또 어떨 때는 뭐 구도가 완전히 엉망으로 잡히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 한 두 달 동안에 그거 동영상 올리면서 편집 작업하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이거 이제 찍으시는 분이 한 번에 왜 잘 제 얼굴도 찍고 요 화면도 적절히 잘 잡아주고 이렇게 잘 찍어주면 제가 따로 편집할 필요 없이 그냥 맨 앞에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고 맨 뒤에 잘라내고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한 두세 시간만 작업하면 그냥 올리면 되는데 이게 중간에 갔다가 뭐가 뭐 화면이 잡혀야 되는데 화면이 안 잡힌다든지 또는 뭐 소리가 중간에 잘못해서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막 제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돼서 막 하루 꼬박 24시간 걸려서도 편집하고 하여튼 등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아무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잘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환각과 망상에 대한 증상 관리에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현병의 주요 증상 다섯 가지라는 요거를 공부를 했어요.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진단합니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각과 망상에 대해서 DSM-5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해서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일본 베데레 집에서 보니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이 목소리 듣기 운동에서는 목소리를 배척하려 하지 말고 목소리를 거부하려 하지 말고 적으로 삼지 말고 목소리를 친구로 삼아라. 그래서 목소리를 인격처럼 대우해줘라. 그래서 목소리를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주고 목소리를 존중해주고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 목소리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방법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환각과 망상의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이 환각이든 망상이든 간에 전부 다 그 밑바닥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각과 망상의 심리적 원인에서는 먼저 당사자 입장을 보자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환각과 망상의 밑바닥에는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좌절된 욕구라든지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과 본인이 접촉이 차단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이 밑바닥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불편한 감정 그리고 좌절된 욕구 이것과 다시 접촉이 되어야 되는데 접촉이 되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개방, 자기 노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 접촉이 다시 이제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환각과 망상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는 환각과 망상에 대한 가족의 대처 방법, 그 다음에 감정과 욕구의 수용을 방해하는 것들, 감정과 욕구의 수용을 촉진하는 것들, 그리고 환각과 망상에 대한 증상관리, 전체적인 마무리 이렇게로 진행을 하고요. 자, 먼저 환각과 망상에 대한 가족의 대처 방법입니다. 자, 의미에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셔야 될 매우 중요한 점이 이 환각 또는 망상의 내용이 위험한 내용인가 위험하지 않은 내용인가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내용의 환각 또는 망상 그러니까 위험하다 생각될 때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먼저 위험한 환각 또는 망상에서 위험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자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환각 또는 그런 망상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하는 준거는 딱 그거예요. 이게 환각과 망상뿐만이 아니라 조현병의 기타의 증상들 또는 조울증에서도 그렇고 이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 기준은 자해, 자기 자신 뭐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폭력을 사용해서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항상 강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냐 아니면 강제적인 개입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위험할 때에는 어찌됐건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위험하지 않은 환각 또는 망상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쭉 이야기했듯이 본인의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해주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노출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 자신의 환청과 망상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작업.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방법은 본인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다 허용해주고 얼마든지 이야기해라 해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감정에 대해서 물어주고 욕구에 대해서 물어줘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대처 방법 두 번째, 이제 경청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경청할 거냐. 자, 위에 환각이라고 하는 거, 환청이나 환시나 이런 거를 꿈처럼 생각해라. 꿈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애가 악몽을 꿨다. 그렇잖아요. 우리 꿈에서는 뭐든지 꿀 수 있잖아요. 꿈에서는 나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고 뭐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인데 서로 싸웠을 수도 있고 꿈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데 환청을 듣는다 하는 건 지금 본인이 깨어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비몽사몽하면 꿈에서 경험하는 것과 현실에서 경험하는 걸 같이 경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깨어있지만 마치 꿈꾸는 것처럼 소리도 들리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 꿈을 꾸면서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가 쉽다는 게 이걸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애가 꿈을 꿨다, 악몽을 꿨다, 막 악몽을 꿨다고 애가 막 울면서 조그만 애기들 자다 말고 바짝 깨가지고 막 엄마한테 쫓아가서 막 울잖아요. 꿈에서 귀신 봤다고. 울고 할 때 우리가 애한테 아 귀신 뭐 일단 달래주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랬고 그럼 꿈에서 뭐 어떤 귀신 나왔어 뭐 어떤 귀신이 나왔고 저거 들어주고 달래주고 하잖아요. 그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어떤 무서운 환청이나 환청을 듣거나 무서운 환실을 보면 본인이 무서운 감정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조롱하거나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무섭거나 화가 나거나 아무튼 뭐 이런 본인의 감정일 텐데 본인이 말할 때 그런 어떤 무서운 꿈을 꿨다 화나는 꿈을 꿨다 아니면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다 꿈을 꾸면서 나한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옆에서 아 그렇구나 지금 그래 어떤 장면이 보여 어떤 말을 해 아 그래서 네가 속이 상했구나 겁이 많이 나겠구나 겁이 많이 났구나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꿈처럼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꿈꾼 이야기 한다 생각하고 충분히 들어주고 그럴 때 매우 중요한 게 제가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항상 그 감정을 물어봐 줘라. 그 감정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 욕구에 집중하셔야 되고 이렇게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 주면서 또 그거에 대한 내 감정도 표현을 해 주면서 아이고 엄마 같았으면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감정과 욕구에 초점을 두고 그걸 자꾸 확인해 주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 주면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주십시오. 본인이 말하고 나면 무서운 꿈을 꿨어도 말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화가 나는 꿈을 꿨어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줘서 말하고 나면 화나는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고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던 화나는 이야기를 들었던 들었어도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줘서 말하고 나면 내 마음이 조금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줘라. 근데 우리 상당수 부모들이 그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네가 그런 말 들었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 속상해할 필요 없어 한다고 속 안 상한 게 아니거든요. 속상하겠구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라, 속상해할 필요 없어,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는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 아니니까 네가 무서워할 필요 없어, 현실이 아니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본인한테는 그게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많이 무서웠겠다 이래야지 되지, 무서워하지 마라 한다고 이게 안 무서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웠겠다, 화났겠다, 정말 속상했겠다, 정말 뭐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알아주는 표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 마음을 더 자세히 표현을 하게 해야 되지, 말을 못하게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는 말하지 마라. 반청 그 소리 들려도 남한테 말하지 마라. 네 혼자 그냥 참고 그냥 지나가야 되지, 그거 자꾸 입에 입 밖에 꺼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듣기 싫다는 소리죠. 난 네 그 말 듣는 거에 난 짜증나고 피곤하니까 내 앞에서 그 말하지 마라, 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남한테 네 그 말하는 거 괜히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체면 깎이고 그 일을 왜 하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좀 무서워서 절절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우리가 상당수 부모님들도 환청이나 망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응을 잘못해 오셨고,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무조건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거라고 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는 가족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도 당사자보고 환청 그거 무시해라, 환청하시 그냥 무시해라, 무시가 안 되는 걸 무시해라 라고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말은 내 앞에서 입 닫고 말하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네가 환청이 들리고 환실을 보고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네가 자지러지겠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말거나 하네, 내 앞에서는 그 소리 꺼내지 마라 이 소리밖에 안 돼요. 무시해라 라는 이야기는 무시가 안 되는 걸 무시해라 라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 무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청, 망상, 환청, 망상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뒤 시간 이야기할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다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는 거예요. 하도록 허용해 줘야 되는 게 방법이에요. 왜 허용을 못 해 주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체면 깎인다고 허용을 안 해주는 거고, 남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남 앞에서 그런 행동 하지 마라, 내 체면 깎인다고 못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그거 들으니까 내가 괴롭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계속 같은 말을 들으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 내 앞에서 말하지 마라, 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작 힘들어하는 애는 어떻게 하라고 소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본인이 그 말을 다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는 거예요.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와해된 언어도 그렇고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허용을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이야기를 충분히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계속 살펴줘야 됩니다. 물어봐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 자꾸 부모들이나 한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현실이 아닌데 저 헛된 거를, 허망한 거를, 비현실적인 거에 빠져서 사실이 아닌 거를 자꾸 갖다가 소리도 안 들렸는데, 우리 귀에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지금 자꾸 소리 들린다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자꾸 보인다고, 자꾸 저거 갖고 말하니 내 답답하다 이래 되는데 비현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이야기가 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비전,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낮 시간에 생활하는 게 있고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다 꿈꾸잖아요. 그게 꿈은 다 비현실이죠. 비현실이지만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다가 밤에 잠잘 때 꿈이라고 하는 세계에 살다가
다시 나와서 현실 세계에 살다가 또 들어가서 꿈이라는 세계에 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당사자들이 현실 세계에 살다가 꿈에 들어가서 환청 듣고 환시 보고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거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이 아 나는 꿈을 거의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꿈을 거의 안 꾸는 사람도 있고 매일처럼 꿈꾸는 사람도 있고 아 자는 매일처럼 꿈을 꾸는구나. 아 자는 낮에도 꿈을 꾸는구나. 이렇게 그냥 꿈을 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꿈을 많이 꾸는구나. 그런데 꿈을 많이 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꿈의 내용이 뭐냐는 거잖아요. 꿈의 내용이 기왕은 좋은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청이나 환시가 있어서 입이 닳게 갔다가 끊임없이 본인 칭찬을 해대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주변에서 뭐 행동만 얼마나 했다 하면 막 여러 사람이 둘러서 서로 막 칭찬하는 말이 계속 들리고 하다 박수 소리가 들리고 가끔 그런 환청도 있어요.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나요. 이런 장면에 어디에 탁 들어오면 막 자기 귀에만 사람들이 박수 안 치는데 자기 귀에만 막 박수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그런 환청 환시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종류의 환청 환시는 이제 조증이라든지 해서 이제 기분 좋을 때 자신 만만할 때 이럴 때 환청 환시 이제 들을 때 그런 일종의 과대망상처럼 환청 환시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아무튼 문제는 내용이 끔찍하고 괴롭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이 안 끔찍하면 좋은데 내용이 끔찍하고 괴로운 게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꿈으로 따지자면 좋은 꿈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구 헛날 악몽에 시달린다. 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낮에 이렇게 생활하는데 밤에 잠만 자면 악몽을 꾼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우리 환자들은 밤에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낮에도 꿈을 꾸잖아요. 수시로 꿈을 꾼단 말이에요. 낮에도 수시로 깜빡 졸으면 악몽을 꾼다. 계속해서 악몽을 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악몽을 꾸느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하루 생활이 즐거운 사람이 악몽 꾸는 건 없어요. 내가 내 할 일이 잘 되고 쭉쭉 오늘 하루 즐겁게 생활했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꾼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낮에 생활 잘하면 밤에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꿔요. 근데 낮에 뭔가 생활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비비 꼬이면 밤에 꿈을 꾸면 안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몽을 꾼다면 우리가 역으로 유추해야 되잖아요. 악몽을 꾼다면 아 요즘에 생활이 안 즐겁구나. 생활에 뭐가 괴로운 일이 많은 모양이다. 생활에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당사자들도 생활에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환청이 들리는 거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안 좋은 환시가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좋아지면 환청이 들려도 좋은 환청이 들린다고요. 환시가 보여도 좋은 게 보이는 거고 안 좋구나 생활이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줄 거냐 이야기 하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 말을 나한테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된다. 남들한테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해라. 다 끄집어내놔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걸 허용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꿈 이야기를 하는 거다 생각하면 내가 들어주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저 환청은. 쓸데없는 거라고 자꾸만 우리는 미리 단정지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환청과 망상이 절대로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 소리나 나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반드시 의미가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날 것 같으면 그냥 잡음이 들리든지 중구난방으로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야 하는데 분명한 의조로 나한테 하는 이야기들 야이 병신 같은 놈아 나가 죽어라 너는 그따위밖에 안 되나 이런 식의 말들이 있게 왜 이게 그냥 잡음 같은 게 아니라는 게 반드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환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망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애의 속마음이 그 깊은 밑바닥에 있는 속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자기의 밑마음과 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환청이라 뭐냐. 망상이. 환청의 내용이나 망상의 내용.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저걸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들어줘야 될 이유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라고 전문가들도 쓸데없다라고 말했고 가족도 쓸데없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환청과 망상은. 그 정말로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약 먹고 환청 없애고 망상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청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약 먹고 환청이 딱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환청이 들렸던 이유가 뭐지? 그게 내 마음에 뭐를 의미하는 거지 하고 해서 결국은 뒤에 지나고 나서라도 본인이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 내한테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내한테 상대방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때부터 이런 환청이 들렸던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치료지. 단지 증상이 안 나타나게 한다 해서 이게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결국은 이걸 잘 들어줘야 된다. 말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들어주고 허용해줄라 하니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쓸데있는 것. 가치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환청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도 그래요. 환청과 망상은 일어나는 이유가 그 언론 보기에 본인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도와주려고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본인이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라고 볼 때 자기 안에 어떤 부분인가가 지금 일이 잘못되고 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정시켜 주려고 안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배제시키고 도외시켰던 또 하나의 내가 나한테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 살지 마라. 지금처럼 사는 건 너한테 불행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환청이고 또 그런 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로운 사실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 가치로운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줘야 가치롭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가치로운 그게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부모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당사자 본인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환청의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망상의 저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뭐고 그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뭘까? 뭐가 좌절이 됐길래? 뭐 어느 부분이 좌절이 됐길래? 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으로 따지자면 집에 방 한 군데 내가 꼴 보기 싫은 건 방 한 군데 다 때려놓고 방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그 방에서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매일처럼 집에 어떤 방에선가 계속해서 소리가 나온다. 나는 안 들으려고 그냥 문 닫아놨지만 방 속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어떤 것, 내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 집으로 따지자면 집에서 방 한 칸, 두 칸 정해놓고 그 방에다 싹 때려놓고 문 딱 잠궈놨다. 문만 잠궈놨다 뿐이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집 안에 있는 거니까 사람을 만약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방 안에다 때려놓고 밖에서 문 잠궈놨다 계속 갖다 난리치겠죠. 불평 그거하고 같은 현상이라는 게 그 안에 계속 소리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처리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지 없는 게 환청이라고 하는 게 없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소리를 당연히 의단 내가 귀 기울여서 들어줬어야 되는 소리를 안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안 들어주니까 어느 날인가는 진짜 소리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뭔가 어떤 게 자꾸 올라오는데 안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안 들어주니까 점점 더 그럼 안 들어줄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환청을 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청하고 싸우느라고 평생이 다 갑니다. 이 이야기예요. 서로 간 싸운다고 그걸로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환청이나 망상이 약을 써서 약으로 떨어져주면 다행인데 약으로 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은 적으로 삼아서 떼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적으로 삼아서 떼낼 방법이 없습니다. 달래주고 안아주고 품어줘야지 돼요. 나한테 욕을 하면 말하자면 욕을 하고 나한테 덤벼드는 사람을 내가 적대시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화났을까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내가 품어 안아주는 것처럼 나한테 허구한 날 욕하는 이웃을 내가
품어안는 것처럼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우리가 매일처럼 밤마다 잠을 자고 그 현실 세계와 지금의 이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우리도 매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낮 시간이 있고 밤에 잠자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밤에 잠자는 시간에는 우리도 꿈을 꾸고, 우리도 꿈속에서는 우린 비현실적이 되는 거죠.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꿈속에서는 그런 세계를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당사자들이 이 환청 듣는다, 환실을 본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생생한 꿈을 꾸면 어떤 날은 꿈이 생생하잖아요. 눈에 생생하게 어떤 사람을 보고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고 생생하게 어떤 소리를 듣고 생생한 그거를 본인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함을 우리는 꿈을 통해서 내 무의식을 전달받지만 무의식적인 어떤 사람하고 내가 꿈속에서 대판 싸웠다. 꿈속에서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가슴에 맺히는 말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꿈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내가 왜 그런 꿈을 꿨지? 하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꿈을 이상한 꿈을 꾸면 그렇잖아요. 안 좋은 꿈을 꾸거나 이상한 꿈을 꾸면 우리가 자고 나서 아 그냥 꿈이니까 하고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물론 뭐 그냥 대수롭지 않은 꿈들이야 지나가겠지만 심각한 꿈은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도대체 사이가 안 좋을 리가 없는데 그 사람하고 너무 심하게 꿈속에 다퉜다. 심한 말을 들었다. 그러면 꿈 깨고 나서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런 꿈을 꿨을까? 왜 그런 꿈을 꿨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얻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꿈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 분석을 하는데 뭐 점집에서 하는 꿈 해몽 같은 거 말고 전문가들도 정신분석, 프로이드도, 융도 꿈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꿈 분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꿈이라고 하는 게 결코 헛된 게 아니고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무의식, 내면의 깊은 걸 알려주는 것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프로이드도 이야기하고 융도 이야기하고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 정신치료를 전공하는 많은 의사분들 우리 여전히 지금도 꿈 분석을 하고 있고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상인들한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쓸데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환청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꿈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보는 것처럼 다만 우리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밤에 잠잘 때만 꿈을 꾸지만 얘들은 낮에 깨어 있으면서도 꿈을 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이상하냐는 거예요. 꿈을 꿀 수도 있지. 강렬하다면 우리가 낮에 이렇게 생생하게 소리를 듣고 뭘 보는 사람들은 매우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렬하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게 막 사무쳐서 계속해 기도를 한다. 열흘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백일을 석 달을 기도를 하고 막 죽으라고 기도를 한다. 기도하면 소리 들리게 돼 있어요. 눈으로 뭔가 보게 돼 있어요. 이상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계속 뭐 하나에 꽂혀서 기도를 하면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사자가 자기 딴하는 뭔가가 일이 안 풀려서 일이 꼬여서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다 보면 소리 들릴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에 꿈꾸는 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닙니다는 거예요. 맨정신에 그냥 꿈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는 자기가 푹 빠져있는 드라마에 빠져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못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밑에 그래서 이 들어주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밑에 있잖아요. 첫 번째 환각과 망상의 내용이 변합니다. 예로서 부정적인 내용의 환각과 망상이 긍정적인 내용의 환각과 망상으로 변합니다. 자, 이걸 잘 들어주면 이 변화가 이거는 들어줘 보시면 알아요. 저희가 상담 센터를 하면서
저희 상담센터의 기본적인 상담 원리가 매우 간단해요.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속에서 뭐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 들어주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때의 그 감정 물어봐주고 욕구 물어봐. 그럼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환청 이야기도 하고 망상 이야기도 하고 자꾸 하겠죠. 이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금방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 이야기 어디서도 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거 다 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병원에서부터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부터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시급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병원 의사들의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렇게 짧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줘요. 뭐 진짜로 들어줘야 될 것조차 아무것도 3분 진료, 5분 진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가족분들이 이후로 쟁취해내야 되는 건 진료다 하면 최소 30분 돼야 돼요. 정신과 진료는 최소 30분 진료는 돼야 돼요. 바람직하기는 1시간 진료가 가장 바람직하고 최소한 30분은 돼야지 되는 거지. 이게 뭐 정신과 진료가 3분 진료, 5분 진료 이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10년을 다닌 주치의도 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따지고 보자면. 그리고 또 정신과 의사들 스스로에게도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평생을 환자를 진료를 했는데 평생을 생각해봐요. 사람을 3분 내지 5분만 만나면서 평생 지냈다. 자, 그 사람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겠느냐고요. 의사가 당사자의 마음을 끌어내는 이 대화를 할 줄을 모르는 의사가 수두룩해요. 왜? 계속해서 3분 진료, 5분 진료만 하고 살았으니까 당사자가 환청 이야기할 때, 망상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아, 그랬나? 그 다음 자기 생활상의 어려움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아, 그랬나?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안 되는. 자, 정신과라고 하는 의사 직업도 상담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소통이거든요.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의사가 평생을 20년, 30년을 정신과 의사로서 봉직을 하면서 매일처럼 환자 진료를 해놓고 환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못 익혔다.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통이에요. 가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돼요. 당사자도. 결국은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이 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이 되게 하려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가가야 돼. 내 말을 꺼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주는 것도 안 되고 받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노출. 당사자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꺼내라. 이야기해라. 말을 꺼내면 가족들은 가타부타 없이 들어줘라. 그래야 말을 꺼낼 거 아니냐. 자꾸 말만 꺼낸다면 가타부타를 하니까 가르치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나무라고 지적을 하고 하니까 말을 꺼내다가 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마음껏 꺼낼 수 있게 가타부타를 하지 마라. 그냥 잘 듣기만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면 우리가 상담센터에서 경험하는 게 자기 노출을 시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석 달 내지 넉 달만 들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석 달에서 넉 달만 지 하고 싶은 이야기, 망상 이야기, 환청이 들어주면 망상과 환청이 내용이 변해요. 내용이 망상 속에 칭찬하는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욕하던 놈들이 욕이 힘을 잃어가고 자기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망상 속에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석 달, 넉 달만 이야기 들어줘도 이런 변화가 시작이 돼요. 내용이 변해요. 석 달, 넉 달만 들어줘도 내용이 변해요. 그 1년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1년을 들어주면 내용 뒤집어지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내용이 증가한다. 내용의 변화가 생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망상과 환청의 강도와 빈도의 변화가 생겨요. 강도가 약해지고 빈도가 줄어든다. 이런 변화가 있고 세 번째, 점차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많아진다. 환청 이야기하다 말고 현실 이야기하고 망상 이야기하다 말고 현실 이야기. 처음에는 계속 환청만 이야기하고 계속 망상만 이야기하던 애가
마음속 자꾸 현실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자신의 환청과 현실을 또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자기 탐색이고 자기 이해잖아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처 방법 세 번째로 자, 제가 써놨죠. 근데 경청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경청하도록은 부족합니다. 반드시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변화가 필요하냐. 자, 환경 변화가 필요한 이유. 욕구 좌절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거해야 됩니다. 욕구 충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변화가 필요한 환경이요. 환경 내에서 욕구가 좌절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환경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원하는 건 안 이루어지고 자꾸 좌절되고 있고 또 불편한 감정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불편한 감정 대신에 즐거운 감정, 좋은 감정, 긍정적인 느낌을 느끼는 이게 이런 게 많아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필요해요. 즐거움, 재미, 뭔가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뭔가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은 없고 계속 눈 뜨면 잘 때까지 쥐어박히기에 급급하다. 하루 종일 쥐어박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그래서 환경이 쥐어박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계속 눈만 뜨면 이뻐해주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환경인데 특히 가족 환경이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가족 환경. 그래서 가족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족 내에서 이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이 바뀌어야 됩니다.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계속 쥐어박히는 못난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애를 얼굴을 볼 때마다 애한테 웃어주는가? 애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부드럽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나가는가? 내가 애가 어떤 행동만 하면 아이고 잘했다 하고 갔다가 칭찬을 해주는가? 애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나무라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주는가? 아무튼 이런 걸 점검을 해보시면 아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 우리 애가 참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들어야 돼. 우리 애가 대단하다. 남들 같으면 저 정신병 걸려서 지금 저렇게 환청 듣고 하면서 저만큼 못 해낸다. 우리 애는 정말 애가 우리 애가 참 이런 점이 대단하다. 이런 거 참 뭐 어려서부터 원래부터 착했던 애고 우리 애는 참 착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애가 뭐 어떻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힘든 일도 묵묵히 견뎌낼 줄 알고 그래도 어떻고 좀 자꾸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내 눈에 이뻐 보여야 되고 대견해 보여야 돼요. 아 우리 애가 정말 괜찮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흔히 상당수 부모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칭찬을 해줄라 해도 도대체 칭찬할 거리가 없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없으면 거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칭찬할 거리를 우리가 감사일기 쓰듯이 칭찬일기에서 내가 하루에 좋다. 하루에 적어도 내 한 개는 발견한다. 발견해서 노트에 쓰시고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하루에 세 개씩은 발견한다. 쓰시고 하루에 열 개 쓰시고 이렇게 칭찬 할 거리를 자꾸 찾아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이 애가 대견하면 애 얼굴을 볼 때마다 칭찬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애가 한심하게 보이면 얼굴을 볼 때마다 벌써 내가 인상이 탁 굳어서 애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해서 내 마음이 애를 한심하게 보고 있으면 이 마음을 내가 아이고 이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애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애를 놓고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한심하게 볼 수도 있고 대견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 부처님의 시각으로 본다. 그 한심하게 보이겠느냐고요. 애가. 아니 사람이 아닌 존재들도 다들 대단한데 사람이 아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동물들도 그건 정말로 보잘것없는 미물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대단해 보일 텐데, 하물며 사람인데, 그 뭐, 어떤 실수를 좀 한다 해서, 뭐가 좀 위치에 안 닿는 말을 좀 한다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고.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자녀들하고만 비교해도 혼자 밥 먹을 수 있죠. 혼자 화장실 이용할 수 있죠. 똥 안 닦아줘도 되잖아요. 밥 안 떠먹여도 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질병을 앓는 중에 옆에서 수발 들어줘야 되는, 밥 떠먹여줘야 되고, 똥 닦아줘야 되고, 몸 씻겨줘야 되고, 못 움직여서 들어서 움직여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자기 혼자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좋은 걸로 생각하려 하면 한없이 좋은 게 많이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애가 계속 한심하게 보인다, 뭐가 정말로 실망스럽다면 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 내 마음에 병이 들은 거예요. 내가 애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거고, 내 마음이 뭔가의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내가 그 병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낫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 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애가, 집안으로 따지면 이 공기로 따지면 공기가 아주 탁한 공기예요. 집안의 공기가, 제가 늘 그러니 우리 집이, 우리 집부터 1급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얘들은 1급수 5종입니다. 우리 집이 3급수 가정이면 안 돼요. 우리 세상은 3급수이지만 우리 집은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되고, 또 밖에 그런 1급수인 곳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1급수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집은 맑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로 따지면 공기가 아주 쾌적한 집, 아주 이런 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애를 한심하게 보고 있다, 한심하게 생각한다 이러면 벌써 우리 집의 공기를 깝깝하게 만드는, 탁하게 만드는 그 기운이 나한테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공기가 아주 탁한 곳에서 애를 살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 어떤 불편한 감정, 그러니까 이거를 덜어내고 나부터 내 마음이 홀가분해져야 돼요. 나부터 애가 저러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애가 저러니까 내가 뭐 인생은 무슨 낙으로 살겠노, 무슨 얼굴을 들고 살겠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내가 병든 거예요. 애가 여하이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가 이 마음을 덜어내야 되고, 우리 애를 한심하게 보는 마음을 덜어내고 우리 애가 나한테 대견하고 좋은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내 자신의 인생, 삶에 대한 나 자신의 태도가 긍정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애한테도 그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딴 거 다 필요 없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려고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부터가 인생 세상을 살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고 이렇게 사시려고, 부모님의 삶이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부모님이 사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운이 애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막 애가 저러니 얘가 막 세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상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게 이러면, 내가 막 부정적인 기운으로 꽉 차서 살면 애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내뿜는 그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애가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부터 밝게 바뀌셔야 돼요. 나부터 밝게 바뀌셔야 되고, 그렇게 애를 대하는 태도가 밝게, 정말로 사랑스럽게 애를 대하기 시작해야 되고, 애를 병이 있거나 없거나 한 인격으로 가정 내에서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로 애를 대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앓으면서 따로 교육을 안 받으시고도 저절로 이 원리를 터득해서 이렇게 변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변해야지 돼요. 이렇게 가정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뭐냐면, 이런 가정의 어떤 시련이 들어왔을 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하실 역할을 하고 애는 애대로 할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정 전체가 지금보다 훨씬 밝고 화목하고 가족은 한 명 한 명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이런 가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 아직도 우리 가정이 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직 우리 가정이 전체적으로 덜 행복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단지 애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아직은 단지 애 하나가 병들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가정 전체가 병들어 있다. 우리 가족원들이 아직 더 바뀌어야 된다. 우리 가정 전체가 건강해져야 된다. 우리 가정 전체가 행복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족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웃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당사자들의 직무 환경, 뭐 학교 환경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